오늘은 코스트코 언박싱이기는 한데 그릇이랑 간단한 주방용품이 있어서 같이 열어보고 코스트코에서 구입해서 또 제가 잘 쓰고 있는 것들도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사각 볼 세트인데요. 총 4개 세트이고 두 개씩 모양과 패턴이 같아요. 두 가지 사이즈가 있고 이게 깊고 뭐 담아놓기가 되게 좋아서 유용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바깥에는 이런 이렇게 다마스크라 그러나요? 이런 무늬가 되어 있고 이 내부에 있는 이 패턴이 작은 볼에 바깥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에는 이렇게 이제 꽃봉오리 같죠? 네. 요게 이제 컬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요렇게 베이비 블루 컬러가 있었고 네이비 색깔이 있었거든요. 근데 둘 다 예뻐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스타우브 웍펜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스 블루, 베이비 블루 요런 컬러였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박스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뭐 편안하게 그냥 집어먹을 수 있게 담아놓는 그릇으로 쓰라고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생각은 그러니까 실온에 보관하는 야채들 있잖아요. 뭐 양파나 마늘이나 이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여기 담아놓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써볼 생각으로 일단은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담아볼게요. 양파 담고 마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도 두 개가 더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뭐 옥수수를 찌거나 뭐 뭔가 좀 편하게 담아놓고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사용하면서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플랫웨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프랑 디너 스푼 그 다음에 디너 포크, 샐러드 포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된 한 사람이 다섯 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가 네 개가 들어있는 세트인데요. 미카사라는 브랜드인데 코스트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브랜드이고요. 가격도 무난하고 이렇게 이제 맨 앞에 구성을 볼 수 있는 샘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들은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네요. 3개씩 더 들어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면 동그랗지가 않고 약간 물방울 모양 같은 그런 쉐입이고 이제 보시면 요 실제로 입에 들어가는 부분은 유광인데요. 요 손잡이 부분은 새틴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네, 적당히 심플하고 깔끔한 것 같아요. 요거는 4개 세트에 29.99달러로 구입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 세트에 한 7, 8달러 정도.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요 입에 들어가는 부분은 유광으로 되어 있고 손잡이 부분은 새틴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나이프인데요. 요 나이프가 생각보다 굉장히 날카로워서 마음에 드네요. 이제 스테이크 나이프를 따로 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육류를 다 스테이크 나이프를 쓰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웨어에 세트로 들어있는 나이프도 약간 좀 날카로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고 어떤 거는 정말 너무 안 썰려요. 치킨 같은 것도 잘 안 썰릴 정도면 좀 무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네, 여기가 약간 이렇게 톱니처럼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오니까 보통은 집에 식기세척기가 다 있는 편이고 저희도 처음에는 한국에서 손설거지 하던 습관이 있어서 잘 사용을 안 하다가 점점 익숙해져서 지금은 이제 핸드워시를 해줘야 하는 것들이 아니면 대부분은 다 식기세척기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 식기세척기가 꽉 채워질 때까지 넣어놓게 되니까 둘이 살아도 두 세트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때그때 씻어야 되니까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플랫웨어 세트가 있긴 한데 그거는 가격이 좀 비싸서 이제 딱 저희 둘이 먹을 수 있는 두 사람 세트만 구입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것만 딱 사면 항상 사용하고 손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거는 저렴한 제품으로 품질이 무난한 걸로 구입을 했고요. 이제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거고
이거는 전체가 다 세틴으로 마감이 된 스타일이에요. 보시면 제일 큰 차이는 이제 스푼이 이 아이 기존에 쓰던 아이는 좀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입에 넣기가 한 입에 넣기가 좀 크고 얘는 좀 이렇게 그냥 플랫하잖아요. 얘는 깊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거의 얘를 덜어내는 스푼으로 쓸 정도로 얘가 좀 깊고 커가지고 이게 개인 디너 스푼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웠었거든요. 이게 이제 좀더 좁으면서 여기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입에 넣고 빼는 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요거를. 얘는 이제 단점이 또 뭐냐면 얘도 좀 깊기는 한데 작고 깊으면서 짧죠. 그래서 조금 애매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손잡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길면서 딱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갖고 요렇게 구입을 했고. 나이프는 뭐별 차이가 없어요. 나이프는 오히려, 네, 나이프는 똑같네요. 거의 똑같네요. 그리고 날이 날카로운 것도 좋고. 포크도 거의 비슷한데, 보시면, 얘가 기존에 쓰던 게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어서 곡률이 좀더 높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약간 좀 평평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새틴 마감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잔기스가 눈에 보여요. 광택이 있는 포크, 요거는 그냥 하나 두 개씩 사서 그때그때 쓰던 건데, 보시면 비슷한 시간을 사용했는데 광택이 있는 아이가 훨씬 스크래치가 안 보이잖아요. 얘는 고급스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이제 그 안에 잔기스가 눈에 보여서, 그런 의미에서 얘가 보면 딱 중간인 거죠. 여기는 광택이 있고 여기는 새틴 마감이라서 적당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해봤고요. 이제 제가 코스트코에서 구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그릇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볼 세트인데요. 요거는 코스트코에 가시면 거의 항상 이제 시즌별로 요 컬러하고 패턴만 좀 다르게 돼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한몇년 전에 구입한 거라서 요 패턴이 지금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 나오는 패턴들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그때그때 보시고 좀내 취향에 맞는 컬러나 패턴이 있을 때 구입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요렇게 생긴 이제 볼인데, 보통은 내부랑 외부가 이렇게 화려한 컬러로 대비가 되는 게좀 특징이고요. 깊은 대접 사이즈예요. 저는 이거를 찜이면 먹을 때 사용했었는데 되게 예뻤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 시즌에 어울리는 예쁜 그릇이에요. 오렌지랑 베이비 블루랑 핑크, 옐로우랑 네이비, 그리고 얘는 연두색이랑 블랙 도트, 그리고 얘는 네이비 아니면 파랑, 꽃에 이제 노란색. 대비가 굉장히 뚜렷하죠. 유일하게 무채색 계열로 블랙이랑 그레이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6개 세트라서 한 두세 개 사용하고 식기 세척기에 넣어서 아직 안 돌렸어도 항상 몇 개가 남아있어서 그때그때 쓰고, 다쓸 때가 되면 또 식기 세척해서 다시 나오게 되고 이래서 되게 편안하게 잘 쓰고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제가 한식 먹을 때 국이나 찌개를 담아서 먹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는 뭐 프렌치 어니언 수프라든가 뭐 그라탕이라든가 이런 거를 1인용이나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용기인 것 같아요. 아까 그볼 세트처럼 6개 세트예요. 컬러를 이렇게 보시면 밑에서부터 점점 흐려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아마 그런 컬러 톤이라서 옹브레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요거는 바이올렛도 요렇게. 이제 좀 차가운 그레이가 있고 요렇게 조금 브라운빛이 약간 도는 그레이 톤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 두 개는 그린이랑 네이비 톤인데요. 컬러가 다 예뻐요. 예쁘고 디자인이 깔끔해서 저는 요것도 이렇게 괜찮게 잘 쓰고 있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요 사각 볼 세트인데요. 이거는 제가 최근 영상에서는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게 이제 딥볼이라고 해서 미국은 그 감자칩이나 토티아칩 같은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집에 찍어 먹는 게 굉장히 캐주얼한 편안한 스낵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볼 세트예요. 그래서 한 볼에는 칩을 담고 한 볼에는 딥을 담고 한 볼에는 뭐 야채를 담고 한 볼에는 과일을 담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집어 먹을 수 있게 약간 스포츠 경기를 본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할 때 얘네들을 사용하면 되게 괜찮아요. 시간이 좀 된다고 하면 그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담아서 먹으면 또 그 시간이 더 즐거워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봄, 여름, 한 가을까지 잘 사용을 하는 편인데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이 사각 볼 세트를 사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얘네는 트레이랑 세트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이렇게 딱 맞거든요. 이 트레이체로 이렇게 딱 놓고 뭐 이런 것들은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클리어런스 섹션에 그러니까 박스가 약간 열린 채로 디스플레이 된 거를 괜찮다 싶어서 내용물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구입을 했는데 가끔 그런 제품들이 있을 때 좀 유심히 눈여겨보시고 그 내가 자주 사용할 것 같다 싶으면 그런 것들도 구입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코스트코에서 그릇들을 그렇게 많이 사게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미국에서 몇 년 살면서 제가 코스트코에서 사온 그릇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하면서 편안하게 가격이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어봤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